자, 이번 시간에는 디스크 구조하고 디스크를 접근하는 시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보면 이게 메모리 주기억 장치고 얘가 롬이고 얘가 램이죠. 이 램이라는 특성은 어떤 거지요?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있다가 전원이 차단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원을 끝없이 보관을 시킬 수가 없어서 어디다 집어넣어? 이 데이터나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죠? 보관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고? 주기억 장치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C 드라이브라고 하잖아.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 그래서 보통 보조 기억 장치는 이제 하드 디스크. CD-ROM. 그죠? CD. 그 다음에 USB. 요즘엔 잘 안 쓰지만 플로피 디스크. 다른 말로 디스켓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다 보조 기억 장치인데 우리는 이제 하드디스크, CD-ROM, USB가 다 나와요. 플로피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자기 드럼도 나오는데 자기 드럼. 자기 드럼은 이렇게 원통같이 생긴 옛날에 저장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자. 그럼 이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우리는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게 주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물리적인 속도를 극복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누구는? 운영체제는. 그러니까 요 구조를 잘 알아야 되겠잖아. 자, 그러면 요 디스크는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디스크판 하나, 둘, 셋, 넷, 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그 중간에 중심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스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있는 것도 있고, 뭐 더 많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우리가 디스크 다섯 개라고 하고, 그럼 이 디스크만 있어서 되진 않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아유, 왜 그래? 계속합니다. 준비하시고 큐. 자, 우리는 요거를 디스크라고 하죠. 이 디스크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 디스크만 컴퓨터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디스크를 운영하는 그런 기계도 있죠. 여러분이 CD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본체가. 그럼 여기 CD를 집어넣는 곳이 있죠. 쭉 열면 이렇게 널찍한 판이 나오고 여기다 CD를 얹을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CD 드라이버 혹은 CD-ROM 드라이버 이렇게 얘기하죠. 드라이브라 그래. 드라이브. 여러분이 옛날에 여러분이 이걸 보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올라 이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디스크 플라스틱 된 음악판을 여기다 얹어요. 그럼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요걸 디스크라고 하고 요걸 턴테이블이라고 그랬거든요. 턴테이블. 턴테이블에다가 바늘을 딱 들었다가 딱 올리면 휙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턴테이블을 우리는 뭐라 그래?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야. 옛날 여러분 CD 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CD를 집어넣고 탁 귀에 차고 음악 듣고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럼 CD는 바로 디스크고
그 CD를 집어넣고 플레이어를 사야, CD만 있으면 안 되잖아. 플레이어가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디스크 형태를, CD롬 형태를 운영하는 그런 기기, CD 자체가 아니고 그 나머지를 다 뭐라고 한다? 드라이브라고 한다.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해하면 못하면 안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디스크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이 원형이 어떻게 생겨먹는지 지금부터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동심원은 생겼죠? C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D. 근데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크니까 쇠로 만들어가지고 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가 생겼어요? 운동장 트럭같이 생겼잖아요. 운동장은 동그랗진 않지만 이렇게 뭐 직사각형에서 이제 라운딩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트랙입니다. 트랙. 쇼트 트랙. 트랙입니다. 그래서 트랙이 쭉 있어요. 그럼 트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몇 개가 있는지는 그 CD를 만드는 회사마다 혹은 그 제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CD 트랙의 개수가 시험 문제에 관련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트랙이다, 트랙. 그럼 트랙은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0번, 1번, 2번, 3번, 4번 쭉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번 트랙에 맨 바깥에가, 맨 안에가 쭉쭉쭉 하면서 숫자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쭉 해서 몇 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트랙.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파이를 시키면, 피자를 시키면 이렇게 잘라 먹는 요, 요런 성태 있지, 요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섹터라고 하는데, 이런 걸, 요거를 섹터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를 섹터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 하나를 섹터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다 통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보면 요 하나하나가 섹터라고 보자. 섹터. 그럼 이 섹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 그래서 요 섹터는 보통 영문자로 보면 512바이트에서 1024바이트 정도를 수록합니다. 그러니까 영문자로 보면 500글자 정도, 1000글자 정도를 수록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럼 대강 용량이 계산될 수 있죠. 자, 트랙이 몇 개야? 쭉. 예를 들어서 트랙이 100개라고 합시다. 100개. 다음 섹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열, 열다섯 개. 열다섯 개. 그러면 이 섹터 각각의 하나의 섹터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510이다. 그러면 512바이트 정도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량이 계산될 수 있죠? 자, 용량 계산이라는 거는 여러분 전산기 구조에 가보면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거기 가서 듣고 오셔도 돼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접근 시간입니다.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특성이라든지 그 세부적인 어떤 접근 시간, 용량 계산하는 거는 바로 얼로 전산기 구조로 가서 보자. 자, 그러면 여기도 섹터도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1번 섹터, 여기 1번, 여기 2번 섹터, 3번 섹터, 4번 섹터, 5번 섹터, 6번 섹터. 이제 선생님 좀 의아한 게 하나 있네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똑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똑같다고 얘기를 하나요? 초기에는 처음 컴퓨터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밀도를 다르게 해서 회전이 다르잖아요. 여기 천천히 가면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량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 면적이 만약에 세 개의 면적이다. 요 면적이 세 배다 그러면 용량도 세 배야. 그것은 전산기 구조 때 자세히 배우도록 해요. 어쨌든 지금은 요 섹터나 요 섹터나 똑같은 용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트랙 번호도 있고 섹터 번호도 있으니까 하나의 섹터의 위치를 알 수 있겠죠. 하나의 섹터 위치. 위치가 만약에 이것이 100번이다. 여기 섹터가 뭐 50번이다. 이렇게 번호가 있겠죠. 여기 섹터가 뭐 40번이다. 이런 번호가 매겨질 수 있어요. 여기 좀 면적을 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됩니까? 이 출액 번호와 섹터 번호를 아니까 그 해당되는 고위험 섹터의 위치 값을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디스크를 처음에 어떻게 구성했느냐를 보면 첫 번째 여기를 우리가 보통 부트 섹터라고 하고 영어로는 IPL이라고 그래요. 이니셜 프로그램 로더. 처음 접근하는 곳이다. 부트 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트 섹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구조가 몇 개, 트랙이 몇 개고 섹터가 몇 개로 나눠져 있고 세타당 용량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디스크를 처음에 만날 때 여기를 막 뒤져봐요. 그래가지고 디스크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누가? 드라이버가. 누구? 예, 드라이버가. 이 드라이버가 있겠죠? 디스크가 아니고 디스크에 대해 딱 접근한 드라이버. 얘가 턴테이블이 처음에 만나는 부분이 얘를 만나기 때문에 이게 얘가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디스크는 못 쓰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랬다? IPL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트 섹터라고 하고. 그리고 쭉 이어서 무슨 영역이 존재하냐면 FAT라는 영역이 존재해요. FAT는 File Allocation Table의 약자예요. 자, 우리가 실제로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text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고 합시다. 이 용량이 만약에 1500, 500, 2000바이트? 1500이라고 할게요. 1500. 여러분이 그 컴퓨터 파일을 보면 그 용량은 대강 알죠? 뭐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은데 파일 탐색기나 컴퓨터 보면 파일의 숫자 있잖아. 용량.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많이 다운받을 테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보통 1기가 뭐 이렇게 돼요. 500메가 이렇게 된다고. 그게 파일 사이즈예요. 크기. 그러면 여러분이 그 컴퓨터 메모장에다가 간단하게 어떤 걸 기술했다. 그러면 대략 한 1500바이트 정도 된다고 보자고. 그럼 섹터가 몇 개 필요할까요? 하나가 만약에 512바이트라고 하면 섹터가 3개 정도면 있으면 되잖아. 그죠? 자, 우리는 이 파일을 디스크에 수록을 할 때 이렇게 세 개의 섹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512, 512이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잡하더라도.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저장해서 지워버리면 이 연속된 공간을 쓸 수 없게 되면 외부 단편화하는 게 생겨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보면 여러 개 섹터로 여러 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결돼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FAT 영역에 바로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만약 이게 첫 번째 거고 이게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다 그러면 여기 보면 첫 번째 거가 40번, 여기가 100번, 여기가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번 섹터, 100번 섹터, 50번 섹터에서 뭘 가져와라?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번호가, 여기도 위치가 있거든요. 여기 FAT 영역인데, 여기가 뭐 300번이다, 여기가 301번이다, 여기가 302번이죠. 이렇게들 있단 말이죠. 자, 요건 조금 더 있다 보죠. 자, 그 이후에 나오는 건 뭐냐면, 디렉토리라는 거예요. 디렉토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디렉토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파일들이 저장되는 곳이죠. 그럼 디렉토리는 뭐냐? 하나의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일 컴퓨터를 열어보면 파일명이 있고 날짜도 있고 크기도 있고 용량도 있고 그렇잖아요. 파일명도 있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보면, 도서관에 가보면, 요즘에는 어떤 책을 하나 찾으려면,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막 이렇게
책을 막 보기도 하겠지만 열람카드라는 걸 꺼내서 주문을 해 넣기도 합니다. 그렇죠? 열람카드. 컴퓨터로 이렇게 찾아서 이제 검색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책이 워낙 많은 도서관에 보면 그 책이 하나의 파일이라고 보자고 이런 파일. 그럼 파일이 워낙 많으니까 책이 많으니까 그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찾아가는 정보를 열람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면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열람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서랍이 있는 거예요.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서랍이 있어요. 미음 쭉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강감찬에 해당되는 책을 찾고 싶다. 그러면 요 기억을 서랍을 쭉 열어보면요. 쭉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쭉 카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를 달고 쭉. 그럼 강감찬 찾아야 될 거야. 사전 찾듯이. 그래서 쭉 보니까 아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이 있어. 그럼 딱 뽑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람카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열람카드. 거기 보면 강감찬. 근데 누가 저서가 뭐가 있겠죠? 뭐 어디 출판. 그리고 책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죠? 요게 바로 열람카드를 보고 요걸 보고 해당되는 책을 주문하거나 내가 찾아갑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디렉토리예요.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는 요 카드의 용량이 얼마냐면 여기 많이 있겠죠. 카드가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32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일단 파일명이 있고 a.txt라는 파일명이 있고 여기에 파일의 위치가 있어요. 파일 위치. 여기에 몇 번이냐면 300번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렉토리 영역이라는 거는 내가 컴퓨터에서 쭉 열어보거나 파일을 볼 때, 혹은 파일을 보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 뭐 파일 탐색기 여러분 파일들이 리스트가 나오잖아.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속성은 이게 파일명과 그 위치가 있는 것만 있지만, 이거는 무슨 파일이고, 또 언제 만들어졌고, 용량이 어떤 것도 다 수록되어 있어요. 여기 적혀 있듯이, 책 이름, 책의 위치는 물론이 중요한 게 위치니까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발행한 거고 저자 간단한 요약화된 것들이 다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일을 열어라. 그러면 그 해당되는 파일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러 가거나 실행하러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 300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번이 어디냐 그러면 이 FAT 영역을 찾아가는 겁니다. 쭉 해서 FAT 영역을 찾아가서 300번을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 요 파일이네. 40번 섹터 가져와. 100번 섹터 데이터 가져와. 50번 섹터 데이터 가져와. 그러면 여러분이 불러오기가 된 거예요.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디스크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디스크 구조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 디스크는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바늘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 있는 이게 서 있는 게 아니겠죠? 서 있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회전이 되죠? 이렇게 돌든 저렇게 돌든 회전이 돼요. 그러면 회전될 때 해당되는 트랙에다 갖다 놔야 이 뭐를? 헤드를. 그 섹터를 가져다가 메모리에 기억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옛날에 턴테이블. 요즘에는 거의 요즘 학생들 CD를 여기다 집어넣잖아. 테이프로 저 판을 디스크판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겨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걸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암만 몰라도 이걸 한 번쯤은 책에서 나와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쭉 갖다 놓으면 쭉 소리가 돌면서 막 소리가 나는 거죠. 요 디스크, 턴테이블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컴퓨터에서는 어세스암이라고 그래요. 액세스암.
접근하는 팔이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 여기 다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head라고 그래. head.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어세스 암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해당되는 트랙에다 딱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빙글빙글 돌아요. 얘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디스크가 돌잖아. 그래서 번호가 딱 떨어지면 해당되는 트랙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요렇게 해당되는 트랙에 갖다 놓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시크 타임이라 해. 시크 타임. 그럼 이 시크 타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만 정해진 시간에 많은 섹터의 데이터를 가져올 건가를 고민해야죠. 누가? 운영체제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늘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짧은 쪽으로 가게끔 해주는 게 좋겠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거는 회전 지연 시간이라 그래. Latency time, rotation delay tim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헤드가 여기 있는 섹터를 쭉 읽어다가 어디다가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다가 갖다 놔야죠. 아, 디스크에 있는 거 메모리 가져오잖아. 그 시간을 뭐라 그래? 전송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이 시간 싸움 아닙니까? 이 디스크가 돌고 있고 어세스함에 가서 해당되는 트랙에 갖다 놓고 해당 섹터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메모리에 갖다 놓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갖다 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게 바로 뭘까요? 바로 디스크 스케줄링이고 이 디스크 스케줄링이 바로 우리 시험의 대상이다. 그래서 FIFO 뭐 스캔 이런 방식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니까 우리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디스크는 회전이 되는데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어요. 이쪽이 더 짧겠죠. 그런데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워낙 빨리 도니까 여기 간다고 해서 이쪽을 돌렸다가 저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돌렸다 하나? 그러면 이거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회전 지연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 뭘 할 때? 디스크 스케줄링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읽어다가 어디로 메모리에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이것도 계획과는 큰 무관해. 왜? 이거는 컴퓨터 기능이 좋으면, 드라이버가 좋으면 빨리 가져가는 거고, 기계가, 빠른 기계라면, 늦은 기계면, 옛날 거면 늦게 가져가. 그러니까 어떤 계획해서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안 해. 그러니까 스케줄링, 디스크를 스케줄링, 계획하는 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성능이 좋으면 빠른 거고, 기계 성능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결국 뭐야? 이 시크 타임만을 고려한다. 대부분 스케줄링은. 뭐만 고려한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하는 것만 고려한다. 그러니까 회전 시간도 있고 전송 시간도 있고 트랜스미션 타임도 있고 시크 타임도 있는데 대부분 디스크 스케줄링은 시크 타임만을 고려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목표가 뭐다? 처리량을 극대화 시켜야죠. 정해진 시간에 많은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와야죠. 그다음 응답 시간이 빨라야 돼. 응답 시간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실행을 했다. 그럼 빨리 실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빨리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필요한 곳에 갖다 놔야 된다는 얘기죠. 빨라야 되죠. 중요한 거는 응답 시간의 편차를 최소화시켜야 돼. 편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파일을 읽었을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느려. 이 차이를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빠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느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잘못되면 그거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디스크 스케줄링이다. 일단 그 목적은 뭐야? 정해진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찾아다가 메모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고 응답 시간 됐으면 빨리빨리 그리고 어떨 때 느리고 어떨 때 빠르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디스크 스케줄링 목적이고 이런 종류들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었던 내용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이건 뭐다? 트랙. 트랙 듣죠? 그 다음에 섹터. 섹터란 말은 이게 섹터일 수도 있고 이 한 조각이 섹터일 수도 있고 이 한 개가 섹터일 수도 있다 했으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하나를 섹터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통용이 되는 말이야. 그 다음에 트랙의 번호가 있습니다. 바깥쪽이 아 작고 안쪽으로 갈수록 트랙 번호는 커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숫자를 바꿔서 줄 수도 있어요. 정의해준 대로. 자, 그 다음에 IPL이라는 게 있죠? 부트 섹터. 처음에 어디, 이 디스크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 거. 그 다음, FAT이라는 것이 파일이 어디 있다. 예를 들어서 a.txt다. 요게 300번지다. 그러면 여기 안에 쭉 있겠지. 여기 299, 300, 301, 302 쭉 있으면 여기 300번지부터 쭉 데이터를 가져와라는 얘기죠. 이건 어디? 바로 섹터 번호입니다. 트랙과 섹터 번호가 있으니까 그 위한 섹터의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FAT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가 만약에 파괴가 되면 안 되니까 항상 뭘 갖게 된다? 복사본을 갖게 된다. 너무 중요하니까. FAT은 복사본을 갖고 있는데 그 복사본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있다. 언제든지 망가지면 복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망가뜨리는 건 뭐냐면 그냥 컴퓨터를 종료하지 않고 그냥 전원 확 빼버릴 때 안에 우리가 턴테이블이 아까 있었잖아요. 막 돌아가는데 전원 까면 삐 긁어버린다고 디스크를. 그럴 때 가끔씩 망가져 저게. 자, 그래서 FAT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영역이 존재하죠. 열람 카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일 보기는 여기를 쭉 읽었을 때 파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에요. 이건 뭘까요? 바로 어세스암이라는 겁니다. 이거. 디스크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바늘만 가면 안 되잖아요. 바늘을 잡고 있는 놈이 있어. 이게 있어, 이렇게. 예? 해당되는 트랙에 딱 갖다 놓겠죠. 이게 바늘. 끝이라면 이게 헤드. 전체 몸체. 바늘 끝에 두고 있는 이 자체는 어세스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돌 때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왔다 갔다. 이걸 무슨 타임? 시크 타임. 이걸 어세스암에 붙어 있는 헤드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트랙을 보면 뭐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요게 트랙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200개 트랙이 따르면 바깥에 0번이고 안에가 199번이다. 0부터 출발하니까. 이거는 출제자마다 정해준다. 그 다음 섹터는 이렇게 나눠진 거죠. 똑같은 섹터 크기로 나눌 것이고 이 하나하나 용량은 바깥에 있는 섹터나 안에 있는 거에 똑같이 보면 된다. 그 다음 IPL 첫 번째 0번 섹터 0번 트랙에 있는 요거가 바로 부트 섹터. 그래서 디스크에 여기 저장된 트랙이 몇 개고 섹터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을 다 수록하고 있는 거고 보통 부트 섹터라고 하고 트랙스 세탁스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파괴되면 디스크는 쓰지 못한다. FAT. FAT는 요거는 앞에서 그대로 복사를 못했네요. FAT는 뭐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아까 얘기했던 이거 내용은 아니고요.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파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흩어져 있다. 효율적인 저장을 위해서 이건 전산기 구조에 가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이 만약에 40번이고 이것이 50번이고 이게 100번 섹터다. 수치로. 그러면 바로 40번 섹터, 100번 섹터, 50번 섹터가 수록되어 있는 곳이다. 이게 FAT 영역에 있는 것이다. 디렉토리는 어떤 거예요? 여기가 300번이라고 301번이라고 해요. 파일의 위치를 300번을 갖게 되니까 이쪽이 찾아가서 이놈 섹터를 가져온다.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 개 복사본을 갖고 있다.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는 열람카드, 뭐 파일명, 속성, 낙성 날짜, 크기들이 수록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 실린더라는 거는 자 조금 이따 볼까요?
자, 실린더는 만약에 디스크가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 옆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약간 기울기 이렇게 할게요. 옆에서 볼 수 있게. 다섯 개 판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럼 요 트랙. 자, 요 트랙이 여기도 있겠지만 이 안에도 있겠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동시에 만나는 트랙. 자, 한번 보죠. 여기서 보죠. 이렇게 생겼어요. 중심축이 있고 디스크판이 몇 개? 다섯 개. 그리고 붐이라는 게 있어요. 붐. 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여기에 각각 뭐가 들어와 있을까? 어셋암이 들어갑니다. 어셋암. 그리고 끝에 달려있는 게 뭘까요? 헤드입니다. 그죠? 자, 디스크판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으면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못 썼어요. 윗뚜껑과 아랫뚜껑을 닫아야 되니까. 물리적 구조로. 근데 지금은 여기도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회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회전. 그러니까 만나는 면이 딱 어떤 데이터를 그러면 얘가 딱 만나고 딱 만나고 딱 만나고 딱 만나고 딱 만나고 딱 만나고 딱 만나요. 어딜 만날까요? 해당 트랙을 만나겠죠. 돌면서. 자, 이 어셋암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고정입니다. 고정축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나오면 같이 나와요. 해당 트랙에 딱 갖다 대면 동시에 다고 동시에 안다고.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야. 같이 온다고. 그러면 어떤 해당되는 트랙에다 딱 갖다 놨을 때 빙글빙글 돈대매. 그러면 그때 동시에 만나는 애들을 다 뭐라 한다? 실린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도넛 모양, 원띠 모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죠. 그렇게 생긴 걸 원통 모양이라고 해서 실린더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해당 트랙에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만나겠고 뒤에 있는 것도 만나게 동시에 만날 거 아니야. 동시에 만나는 그 트랙이 실린더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만약에 하나면 실린더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린더는 여러 개를 만날 수 있죠. 동시에 만나는. 같은 시간. 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셋암. 그 다음에 헤드. 탐색 시간이라는 건 얘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할 때. 회전 시간과 전선 시간은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셋암. 이끼 실크 헤드를 움직여주는 막대. 고정축. 실크 타임의 고정축에서 이동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게 바로 고정축에 의해서 헤드가 바로 턴테이블이라면 바늘에 해당되는 거. 자, 그래서 디스크 접근 시간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원해서 실크 타임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이 시간을 실크 타임이다. 해당 트랙에, 해당 트랙 혹은 실린더에다 위치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링은 기록 결코 이거 가지고 논다. 여기서 들어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헤드 이렇게 바늘이 있으면 얘는 꼼짝 안 해. 빙글빙글 돌아. 그럼 여기다 갖다 놓을 거니? 여기다 갖다 놓을 거니? 이 섹터에 갖다 놓을 거니? 이 트랙에 갖다 어디 트랙에 갖다 놓을 거니? 그거 시크 타임. 얘는 고정이야. 안 움직여. 디스크만 움직입니다. 그다음 최전 지연 시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쪽 갈 거냐? 이쪽 가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지,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고려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전 지연 시간을 우리가 레텐시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전송 시간은 해당 섹터를 갖다 놓고 기억 장치로 끌어올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송 시간이다.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링 우리가 배우는 게 주 목적인데 디스크 구조의 간단한 내용을 봤습니다. 세 가지가 바로 디스크 스케줄링에 관련되어 있고 주는 바로 뭐야? 탐색 시간 갖고 시크 타임을 갖고 한다. 자, 그래서 디스크 접근 시간 관련된 행동도 있겠어요. 서치 타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접근 시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검색 시간은 탐색 시간에다가 회전 시간을 합쳐놓은 걸 말해요. 뭐라고?
디스크가 있으면 해당되는 트랙에다 갖다 놓고, 그죠? 데이터가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걸리는 요 시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서치 시간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시크 타임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회전 지연 시간이죠? 이걸 합쳐놓은 거를 우리가 검색 시간이라고 한다. 자, CPU가 채널에게, 즉 디스크에 가서 명령을 줄 채널이 뭐다? 병원에서 얘기하면 의사가 CPU면 채널은 입출력 전용 CPU니까 방사선 기사 같은 사람들에게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가져라고 명령이 지시되면 디스크헤드는 해당 트랙을 접근합니다. 이때를 탐색 시간이라고 하고 그 해당 트랙에 접근했어. 그럼 회전이 되어서 그만큼 이동할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회전 지연 시간이라고 한다. 이제는 섹터 헤드가 도착을 했으면 여기 있는 걸 막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전송 시간이라고 한다고. 트랜스미션 타임. 그러니까 요 탐색 시간과 회전 시간을 합쳐놓은 걸 검색 시간, 서치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접근 시간은 뭐냐? 전송이 다 끝났어, 이제. 여기 읽어다가 어디로 올렸다? RAM이라고 하는 곳에 이 데이터를 올렸어. 새로운 명령, 새로운 명령. 그러니까 전송 시간에다가 대기 시간을 합쳐놓은 거죠. 대기 시간은 뭐가 있는 거죠? 탐색 시간, 회전 지연 시간, 부하 오버헤드. 탐색 시간, 빠졌던 거. 이건 데이터를 읽는 게 아니죠. 데이터를 읽으려고 찾아가는 시간들이잖아. 그러니까 탐색 시간, 회전 시간, 부하. 뭐 열이 받거나 문제가 생겨서 좀 늦어지는 과부하가 생기거나 또 오버헤드. 간접 부담병 같은 게 생기면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 대기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기 시간까지 합쳐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 바로 어세스 타임이라고 그래. 접근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여기서 그거 읽었잖아. 여기까지 딱. 그 다음에 다시 또 명령 들어오겠죠? 요거. 요 한 테이블. 요 한 사이클을 우리는 접근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시작이 돼서 다시 그 명령이 시작될 때까지를 접근 시간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디스크 스케줄링의 목적이 뭐라고? 처리량을 극대화시키고 정해진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고 응답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편차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구조와 접근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디스크 스케줄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실제로 디스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상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큐. 자, 영상 보니까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그건 뭐 뜯어서 여러분이 뭐 납땜질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대략적인 어떤 감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